감사합니다. 이번 발의한 법안, 이거 한 건만 제대로 나중에 처리해 주시고, 실행시켜 주시면 의원님 4년 동안 놀고, 노르셔도 돼요. 아니, 뭐. 아니.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황운하 의원님 연결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안 아, 들리세요? 잘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이제?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시사타파 TV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의원님, 요번에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폐지를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 주셔갖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해온 성과가 크게 보면 공수처 설치하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검찰 개혁 가지고 검찰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국민들은 지금 실감하고 있거든요. 네네. 검찰이 안 달라졌구나. 네. 그럼 안 달라진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따져보면 검찰 개혁의 핵심이 안 달라졌기 때문인데 그 네.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은 절대로 개혁되지 않는다. 네. 예,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네. 그 폐지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네. 핵심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검찰은 공소와 기소만 할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조직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이 법안이 그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고, 언제부터 그러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이 국회 통과라는 것이 마음 같아서는 금방 하고 싶지만 네.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이 뭐약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국회라는 것이 충분한 이제 법안에 대해서 토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네. 여야의 협의 과정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좀 토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두르려고는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 내에 야, 통과시키려고 상반기 내에 예, 금년 6월 이내를 말씀드리는 거죠. 6월 말 이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뭐 빨리 될수록 좋죠. 예, 그렇지만 늦어도 예, 늦어도 데드라인을 그때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의원님, 실질적으로는 내년 2022년부터는 검찰 이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시행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 그러면은 법이 통과되는 거는 상반기 내고요. 네. 그다음에 시행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행은 법안 공포 후 이제 얼마의 준비 기간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성도 해야 되고, 네. 예, 여러 가지 만들 이제 것도 있네요. 전산망도 새로 구성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그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니멈 6개월, 맥시멈 1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그때쯤 되면, 황은하 의원님, 이 자리에는 그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도 나와 계시고요.
네네. 네, 방송인 노정열 방송인도 나와 계십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두 분 질문 좀 하나씩만 좀 받아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저 정치평론가는 곽동수입니다. 황 의원님, 네. 다른 거 아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네. 그 대표 발의하시면서 네. 뭐 장경태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 같이 하신 거 잘 봤습니다. 이게 네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나머지 6개까지 다 뺏어서 권한을 뺏겠다.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아유 검찰이 그래도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저희는 네. 그게 당장이라도 서둘러서 뺏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 법안을 네. 내시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 조금 드렸지만 이제 배경이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몰라요. 예, 예. 그것이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비정상적인 검찰 제도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 뭐 프랑스, 독일 크게 세계의 법 체계를 영국, 미국 중심의 영미법계와 네. 독일, 프랑스 중심의 대륙법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영미법계든 대륙법계든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나라가 없고요. 네. 또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제화된 시대에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다 알고 계신데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검찰 수사 때문에 시끄러운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검찰 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잘못된 검찰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지 검찰이 미워서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여서 수사권을 남용해 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정상화시키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미워서 검찰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황영 의원님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시시각각에서 뵀던 노정열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예. 자, 저는 개인적으로 미운 검사도 있더라고요. 그 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자, 이래서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중수청이라고 약칭을 한다면 대한민국 네네. 사법체계에 공수처, 중수청 그리고 국수본.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까지 이렇게 도입이 되고 나면 혹시 걱정하는 분들은 너무 중구난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실까봐 이 각각의 네. 기관들이 어떻게 그래도 조정하고 조율하고 통일성 있게 이 형사사법체계에서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 하나와 또 한 가지는 네. 검찰에서 넘어간 그 권력이 혹시 경찰 쪽으로 너무 집중이 돼서 그 네. 내에 전문성이나 역량 강화, 책임성은 어떻게 강할 것인지도 꼭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수사 기관은 이제 뭐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것은 결국 분권화인데요. 분권화. 예, 권력이 쪼개지는 분화되고 분화된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 민주주의가 진전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은 수사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종전에 검찰로 그 일원화된 수사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검찰권 남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수사기관은 전문화된 기관, 여러 기관으로 다원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그렇게 가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60개 정도의 각각 독립된 그 전문화된 수사기관이 60개 정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검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수처가 생겼고 지금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고 하면 공수처, 그다음에 수사청,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 국수본 이렇게 다원화되는 것이죠. 예. 다원화되면은 어느 한 기관도 국민들 위해 군림하면서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 검찰의 수사권이 이제 폐지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경찰로 가는 건 하나도 없고요. 네. 이것은 수사청이라고 하는 기관은 경찰이 아닙니다. 네. 물론 검찰도 아니고요. 네. 예, 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처럼 별도의
별개의 수사기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아니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제 경찰이 비대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에서 생기는 우려, 그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로에 전념하게 되고 이제 수사기관이 3개, 4개 또는 그 이상으로 다원화되고 각 수사기관들끼리 담당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전문화될 것이고 네. 어떤 수사기관도 권한을 집중해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선의로 선의의 어떤 경쟁을 펼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수사할 권력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네, 서비스입니다. 네. 예,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기관으로서 자리매김되는 그런 것을 저는 기대 효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네, 여기 네. 시사타파TV 개혁국민운동본부 많은 분들이 네. 의원님 응원 많이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번 발의한 법안 이거 한 네. 건만 제대로 나중에 처리해 주시고 네. 실행시켜 주시면 의원님 4년 동안 노르셔도 돼요. 노셔도 돼요. 네, 앞으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네. 우리 그 시민 여러분 주권자이시잖아요. 주권자인 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네. 응원해 주시고 해야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저항 반발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항 반발 세력을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가 한 단계 역사의 한 단계 진전을 이루는 것인데 네. 이렇게 하려면 국민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응원만 네. 해주시고요.